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8강 자이나교와 아임사 비폭력 사상. 인도에서 생긴 큰 종교라고 하면 이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뭐 시크교 등입니다. 자이나교는 불교와 동시대의 종교입니다. 불교보다도 더 역사가 오랜 종교이기도 합니다.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마하비라는 부다 사카모니와 동시대 인물이죠. 마하비라는 위대한 영웅으로, 그 뜻이 이제 위대한 영웅. 한영에서는 대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죠, 대웅전. 그러니까 사카모니도 사실은 대웅이에요, 대웅. 대웅이란 뜻이 큰 영웅이다. 우리가 절에 가면 사카모니 부처님상을 봉안해 놓은 곳이 대웅전입니다. 부처님도 대웅이기 때문에 대웅전이라고 이제 명명을 한 것이고. 이처럼 자이나교와 불교는 가까운 이웃 종교로서 인도 고대 시대의 사상과 전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카모니와 공통점은 브라만교에 만족하지 못하여 스스로 신종교를 창시한 점이 같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사진은 제가 그 인도 갔을 때 어떤 그 불자 그 인도 갔을 때 이제 어떤 그 불자 가정에 초청되어 가지고 공양을 받는 그런 장면이고, 밑에는 이제 마하비라 자이나교의 교주 마하비라 불상과 좀 비슷하죠. 마하비라는 30세에 출가하고 12년간 거행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 72세를 죽을 때까지 갠지스강 유역 각 도시에서 교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의 교리는 물질을 영혼으로부터 멀리하고 살생을 금하였습니다. 철학적으로는 만유를 생명과 비생명으로 분류해서 다원적 실제론을 전개한 데 그 특색이 있고, 그 논중에는 일종의 상대론을 이용 후에 7종 원리를 세워서 세계의 경과를 설명하였습니다. 불교와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아임사 비폭력, 아임사란 말은 비폭력, 불에 해치지 않는다. 그 관념은 똑같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자이나교의 아임사 사상은 아힘사라고도 하고 아힝사 뭐 발음 그랬는데 아임사라고 뭐 발음 아힝사 다 비슷한 말이에요. 사상은 자이나교의 윤리와 교리의 초석을 형성하는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아임사는 비폭력, 비손상 등 모든 생명체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는 생명 존중 사상이기도 합니다. 자이나교가 채식을 하고 비폭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아임사 철학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이나는 지나, 자이나란 말은 지나, 지나라는 것은 승리란 뜻이 승리에서 이제 온 말이고, 타인을 해하여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한 폭력의 행사가 아닌 스스로를 이긴 자의 승리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적인 어떤 폭력을 가해서 그런 승리가 아니고 내면과의 싸움, 내면의 어떤 반내망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탐욕이라든지 이런 거와 싸워서 이긴 자, 내면의 승리자란 뜻에서 이제 진화라고 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면의 승리자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이나교에서는 타인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손상시킴으로써 영혼에서 해방을 얻는 승자임을 얘기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을 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내면의 어떤 그 악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행을 택하는 겁니다. 고행, 어려움, 스스로 고생을 자처해서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어떤 해방을 얻는 그런 사상을 갖는 것이 자이나교, 아임사 사상이에요. 아임사 철학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 및 생명 또는 생명 잠재력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아임사의 개념을 확장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신성하며
모든 것이 최대의 잠재력의 두려움 없이 살 권리가 있는 이 생명 존중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존중 사상. 생명 존중 사상. 인간뿐만이 아니고 일체 존재. 일체 존재에 대한 생명 존중 사상. 아인사는 육체적 폭력이 없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폭력에 빠지려는 욕구가 없음을 나타내는 생명인권 존중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이나교에서는 극단적인 고행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이 점이 불교와 달라지는 점이죠. 불교는 수행에 있어서도 이제 중도주의를 택하죠. 중도. 중도. 그리고 자이나교는 극단주의. 불교는 중도주의. 중도주의. 지나친 극단은 피하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고행은 옳은 수행 방법이 아니라고 사가모니 부처님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자이나교에서는 심지어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맨몸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또 한 줌의 먹을 것과 한 줌의 물만을 마시고 물도 철저히 걸러내서 어떤 미생물도 없는 정화된 물만을 마십니다. 움직일 때도 발을 땅에 디디기 전에 빗자루로 먼지를 이렇게 먼저 쓸고 지나갑니다. 혹시라도 곤충이나 미물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벌레나 미물이 입 안으로 들어와서 목숨을 잃을까 봐 미리 대비하여 입마개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에 가보면은 옷도 안 입고 네? 하루에 한 끼, 한 끼라 해봐야 뭐 이거 한 주먹 물도 한 번 수염도 뽑아버리고 극단적인 고행을 한다 이거 또 마스크 하고 예. 네. 그것은 바로 생명 존중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습다고 여길 것이 아니고 얼마나 생명 존중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조금 이제 극단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고 자이나교에서 사상이나 철학 교리 체계보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자이나교 승려들이 나신으로 다닌다는 점. 나신이라는 건 이제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체 나신으로. 그러니까 자이나교에는 두 개의 종파가 있는데 디간바라파가 있어요. 디간바라파. 이걸 공이파라고 그래요. 공이파. 빌공자 오두자 옷을 안 입는 파. 그 다음에 이제 스베단바라파. 이거는 백의 하얀 옷을 입고 다니죠. 그러니까 디간바라파는 일명 나체파로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 파의 여성들은 여성들도 있는데 여성들은 이제 사리를 몸에 두르는데 바늘로 꿰매지 않는 자연 그대로 흰천을 사용하고 한편 스베단바라파의 승려들은 솔기가 없는 하얀 천을 몸에 두르고 자이나교 승려들이 언제부터 옷을 입지 않는 공이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런 시기부터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이파의 논리는 인간이 이제 빈몸으로 공술의 공수거다.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살아야 하고 빈몸으로 살다가 빈몸으로 간다는 무소유 정신이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이나교의 디간바라파 그 승려가 된다는 것도 이 보통 정신이 아니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아소카 왕의 할아버지기도 한 마우리아 왕조의 찬드라굽타 통치 시대에 자이나교의 한 스승이 12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을 예견하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남인도로 옮겨갔다가 12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마가다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흰옷을 입었음을 알게 되어서 옷 입는 것은 자이나교 전통과 교리에 어긋난 일이라고 하여 분열하게 되어서 오늘날 공이파와 백이파로 이제 갈라지게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마가다 빠뜨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이나교가 본거지인데 그 12년 동안 이제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일부 그 자이나교 승려들이 공이파 승려들이 남쪽으로 갔다가
한 12년 후에 돌아보니까 일부 자이나교 승려들이 옷을 입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옷을 입는 파와 벗는 파가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 뭐 그런 얘기고. 또 이 밖에도 백이파 내에서 두 개의 지파가 생겨나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이제 무르띠뿌 자카파는 자이나교 사원에 거주하는 승려. 자이나교 승려들도 그전에는 뭐 사찰이 없었지만, 나무 밑에서 이렇게. 왜냐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자이나교 사원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제 거주하게 됐다. 이 파에서는 자이나교의 티르탕카라인 시만드라상을 이제 숭배를 하고, 이에 반하 일종의 계획파인 스타나카파파는 수행주의 계획상이고, 자꾸 모든 종교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이렇게 자꾸 개혁을 하고 변화를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파는 1653년 라바지라는 한 상인이 창종한 파인데, 자이나교에서 어떤 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신념이다. 그러니까 자이나교의 어떤 그 우리로 말하는 불상을 이렇게 놓고 이제 거기에 숭배하는 또 파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런 상을 또 없이, 상이 없이 또 하는 그런 이제 파가 있고,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영혼의 정화에 의한 진리 추구와 열반 성취를 더 높게 평가한 데서 따른 계획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거기 그것보다는 그런 어떤 상보다는 내면의 어떤 정화와 그런 성취를 통해서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내면의 수행을 더 중시 여기는 이제 그런 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이나 경전 가운데 32의 경을 이제 수용을 합니다. 종교 전통에서 아가마란 것이 있는데, 이건 경제를 말합니다. 경제. 불교에도 아가마가 있고, 또 자이나교도 이제 아가마가 있거든요.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의 경전을 아가마라고 부릅니다. 아가마. 한역에서는 아함이라고 그러죠. 아함경이라고 그러죠. 아함. 그러니까 이 아함이라는 말은 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 자이나교 아함경이 있고, 힌두교의 아함경이 있고, 이걸 또 법장 또는 전교라고든 번역이 되고, 암이란 문자 그대로 전승, 뭔가를 이렇게 전하여 이어가게 한다. 스승에서 제자로 계승한 것을 이제 떠나는 것이고, 자이나교에서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는 또 성차별 논란이죠. 나체파에서는 오직 남자만이 열반을 성취할 수 있으며, 여자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약간 그, 이제 젠더 문제가 있고. 하지만 세베탐바라파에서는 자이나교의 제19대 티르탕카라인 말리나타는 여성이었다고 주장하네요. 말하자면은 그, 이렇게 갭, 말하는 자이나 법매, 이 때로는 그 아주 최고의 그, 불교라 말하면 종정급이죠. 종정의 여성이 또 오른 적이 있다. 하지만 보수 원리주의파인 디간바라파는 말리나타를 남성 티르탕카라고 이제 여기서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동양에서 이제 유불선 삼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교. 유교가 있죠. 유교. 유교가 있고, 또 불교가 있고, 또 도교가 있잖아요. 도교가. 중국에서는 이제 유석도라고 그래요. 유석다. 불교를 석이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종교라고 그래요. 유석도. 예. 도교. 그러니까 유불선이, 예, 유불선, 유불도, 유불선. 예, 유불선이라고 다죠.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가, 삼교가 다르면서도 서로 상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영향받으면서 존재했고 또 발전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도이지만은, 힌두교랄지, 자이나교랄지, 이런 종교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도의 종교로서의 자연학교를 이제 불교와 관련해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8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